네, 녹화 시작 눌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짧은 해님입니다. 진짜 어색해. 참이슬리님 1개, 미경아 아빠다님도 11개 감사드립니다. 자, 본방, 예, 오셨습니다. 넌나의 오빠님도 안녕하시고, 형아님도 안녕하시고, 모두 모두 안녕하세요. 이 짧은 해님입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것처럼 갈비찜을 들고 왔습니다. 갈비찜. 오, 이 비주얼은 좋아요. 진짜 비주얼은 일단 좋아요. 여기가 좀 유명한 데긴 해야 돼. 이거 미리 보기 글씨 들어가 있는 거 맞죠? 강남면옥. 강남면옥에 잠시만요. 강남면옥 갈비찜 대짜 59,000원. 찐만두 7, 6개에 7,000원. 갈비탕은 10,000원. 이렇게 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밥은 일단 두 개 돌려놨고요. 네, 냉면 먹고 왔거든요. 지금 1시간 8시에 밥 먹었으니까 8시에 제가 이거 좀 먹고 왔어요. 아버지랑 친구랑 냉면 뭐 소스던데 뭐 먹을 만했어요. 네, 일단 그래도 갈비찜이 맛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물 일단 갈비탕을 맛을 좀 보고. 밥을 좀 말까요? 밥을 좀 말아놓고 한반 정도만. 맛이 깔끔해요. 아, 깔끔해요? 깔끔합니다. 자, 일단 소스 익고 왔는데, 자, 뜯어보도록 하죠. 자, 고추는 됐고, 자, 걷어내고. 요렇게 갈빗대가 굉장히 커요. 이런 갈빗대는 처음 먹어보긴 해요. 네,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갈빗찜 간만에 먹어보네요. 솔직히 가서 먹는 게 훨씬 저렴하긴 한데요. 그래도 지금 포장한 지 1시간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뭐 부드러운 거죠. 이 정도면 부드러운 거죠. 슬슬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추는 됐고, 아까 처음에 가서 그냥 먹을 때는 진짜 살살 녹긴 하더라고요. 진짜. 솔직히 포장하니까 조금 찌글찌긴 했어요. 근데 뭐 왜냐면 네, 여기 살짝 매콤합니다. 살짝 달아요. 그래서 어린 입맛이 좋아 보여요. 제 입맛은 되게 맞거든요. 근데 단거 싫어하시면은 조금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입맛은 맛있습니다. 전단걸 좋아하기 때문에. 망고 김방고님 중계방에서 초콜릿 5개 또 감사드립니다. 갈비찜 못생겼어요? 네. 허청큰언니님 중계방에서 8개 또 감사드립니다. 여기가 서대문에서 왔습니다. 서대문에도 있고 명동에도 있어요. 아우, 편하다. 여기 갈비찜 괜찮은가 모르겠네. 롬롬이님 초콜릿 5개 또 감사드립니다. 뭐 이거 괜찮네.
갈비탕 갈비가 괜찮네요. 진짜 이것도 야바야키님 중계방학 5개 또 감사드리고 쓰리쓰리스님도 초콜릿 5개 또 감사드립니다. 만두 한번 먹어볼까요? 여기 만두가 제대로 손만두 같아요. 아까 손만두도 먹었거든요. 굉장히 커요. 속이 좀 쳐졌네요. 자, 하나 더 드시죠. 달짝지근하고 매콤합니다. 이 뼈가 많아서 그렇지 뭐. 초반에 제 채팅을 잘 못 보니까 이용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비뼈 어떻게 크냐? 밥도 좀. 성유리님 100개 아직 뜨거울 정도는 아니지만 따뜻합니다. 그래도 성유리님 100개 또 감사드립니다. 맛있는 거 사 먹을게요. 매니저 하나도 없었어요? 한 명도? 진짜? 어머 그러네 진짜. 그럴 때 어그로가 나타나야 되는 건데요. 버섯? 이거 되게 어쩜 이렇게 잘 뜯어질까요? 신기하도다. 간이 생각보다 세지 않습니다. 마나 고기 먹는 것 같아요? 아우 이거 먹고 국물 먹으니까 죽이지네. 롬롬이님 101개 롬롬이님 101개 또 감사드립니다. 맛있는 거 사 먹겠습니다. 0818님 중계방에 3개 또 감사드립니다. 아유 국물 깔끔하네요. 여기 아까도 살짝 국물만 좀 먹긴 했는데 와, 제대로다. 윤기 죽이네요. 저는 이 갈비 때부터는 약간 질긴 살이라고 해야 되나? 질긴 데 있잖아요. 이쁜
포지님 한 개 감사드립니다. 이거 되게 좋아요. 약간 씹는 맛이 있어서 저는 솔직히 부드러운 것보다는 씹는 맛 있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질긴 게 되게 좋아요. 전 쩝쩝 잘 못됩니다. 죄송해요. 갈비도 하나만 사왔네요. 아, 이거 조금만 더 사올 거예요. 갈비도 하나밖에 안 사왔네. 어? 갈비탕 국물 조금 서비스 주셨는데? 거기다 밥 또 말아 먹으면 되겠네요. 국물 또 있어요. 아, 국물 다 먹고 또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국물 좀 더 있네. 갈비탕 만 원입니다. 아끼지 말고 먹어야겠네, 그럼. 근데 오늘은 먹는 거에 집중이 잘 되네요, 이상하게. 이게 또 식음에 맛 없으니까. 빨리 먹고 톡을 하죠. 이게 뼈가 많아가지고 금세금세 사라지처럼 보이는 거예요. 햇밤 날때님도 안녕하십니까? 아, 진짜 제 손 진짜 크신 거. 아, 크신 거? 큰 거. 갈비대가 굉장히 큰 거예요. 갈비탄은 고기 육수, 이게 고소한 맛으로 먹는 거죠. 마음에 드네요. 싹 발라줘서. 깨끗하게. 저 갈비탕 국물 좀 조금만 물 좀 국물만 불 좀 올려놓고 오겠습니다. 좀 데워서 먹어야 되거든요. 잠시만요. 국물 조금 더 올려놓고 왔습니다. 아, 빵 먹고 갈래님 오셨습니까? 오늘 맛있네, 오늘. 좋네. 잘 먹었다고 소문났어요? 이게 좀 채층창 좀 보이네요? 고인돌에 나오는 고기라뇨?
달리 라인님 한개 팬클럽 또 감사드립니다. 네, 보도개는 자연산이에요. 천천히 먹을게요. 금세 사라질 것 같네요. 국물 또 갖고 오면 밥 말아 먹을 겁니다. 내일 뭐 먹을지는 아직 안 정했습니다. 입 짧은 민서님도 한 개 또 감사드리고. 솔직히 박 여사님이 갈비찜을 잘하셔가지고, 아이고 제조방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려요. 항상 오셔가지고 100개 빡 쏴주시고. 밥을 국물이 아직 안 오는데. 슈가파이 엉님 한개 팬클럽, 병이님도 3개 또 감사드립니다. 아, 국물이 봐요. 밥을 맞는데. 안인성님 감사드립니다. 아, 어제 피자요? 당연하죠. 청소 다 끝나고 전자레인지 돌려서 먹었습니다. 지금 점점 찌개지고 있는 것처럼요. 안돼. 방송 전에 부모님하고 좀 먹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조금밖에 안 먹었어요. 이거랑 만두랑 냉면, 물냉면 먹고 왔습니다. 갈비차 국물 됐으려나? 아직 안 됐을 것 같은데? 이거 소스가 없는 갈비찜 같은데요? 아, 만두 먹을걸. 일단 국물이 인간이 좀 있어가지고 실 조금 걸릴 거야. 가스는요? 국물 좀 이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많아요. 서비스로 공부를 좀 많이 주셨어요.
좋네, 많고. 아이고, 따끈해 보이니 좋네요. 너무 뜨거울 것 같기도 하고. 아우, 좋네. 이거를 이번에는 조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질겨지니까. 커가지고. 오. 몇 개는 뜯어먹고. 됐어.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만두 하나 먹죠. 터진 만두. 만두는 직접 만든 만두라고 그랬어요. 갈비탕에 갈비를 좀 넣어요. 연해질 것 같은데? 일단 먹어보고요. 많이 질겨졌으면. 그니까. 잠깐만. 한참 씹어주네. 이거 괜찮으시려나? 한번 먹어보고. 엄마, 엄마, 조금 더 부드럽긴 하네요. 웅키키니 1개, 슈가 파이 언니 1개, 병아 아까구나. 감사드립니다. 케이케이케이님 들어가십시오. 아,
아, 여기 갈비탕이 제대로네요, 진짜. 좋네. 몇 개는 담가서 먹는 걸로. 좋네요. 천재. 움키키키님도 한 개 또 감사드립니다. 남편이 아직 안 태어났다니. 응? 밥도 말아요. 만두도 먹고 있습니다. 저 쩝쩝대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쩝쩝대지 않아요? 갈비찜 포장이면 공기도 포장... 아니요! 공깃밥은 포장 안 해주세요. 이거는 제가 햇반을 사왔습니다. 점뱅뱅님도 한 개 또 감사드립니다. 응? 아 진짜요? 갈비탕을 포장하면 밥을 포장해준다고요? 아니던데? 김한태님도 중계방 상제도 감사드립니다. 아, 입대본 개미님? 아! 아, 막! 어, 저분이시네. 아, 오늘 전시회 갔다 왔거든요. 그, 이름 또 까먹어. 이중섭 씨 덕수궁에서 하는 거. 이중섭 씨 오늘 날때 덕수궁 갔다는데 어느 분이 아 그 컵을 써야 되긴 하는데 알아보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컵을 주셨어요. 그것도 거기서 판매하시는 컵을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진짜 유난 건데요? 근데 또 센스있게 관람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신 다음에 저 오셔가지고 인사하셔가지고 방해될까봐 나중에 인사드렸다고. 아 감사드립니다. 귀여운 두 분. 감사드립니다. 영영영님. 나 한님 만수님. 만수님. 중계방에서 100개 팬클럽 킥비 싸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야바이 할트님도 중계방에 5개. 만순이 맛있는 거 사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줄줄이 대답해 준 거 진짜 귀여워요. 또 어느 분이, 어느 분이 그러셨거든요. 멸치채자 되게 귀엽다고. 뭐 하나 제가 물어보면 줄줄이 대답 쭉 해주셔가지고 귀여워 하신가. 만두국 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이 시간까지. 응? 유동도로 안 찍어지면 말이 안 되지만 정말 이 정도 진짜 부드러운 편인 것 같아요. 어떻게 삶는 거지 이거? 3단 수윤이 중계방에서 열게 또 감사드립니다. 빵터집이요. 솔직히 과자 특집도 그렇고 빵 특집도 그렇고 뭐라 했나 후식은 후식 개념 같아요. 빵을 아무리 먹어도 이 헛헛함이 채워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빵은 항상 밥 먹고 먹는 식으로 그렇게 밥을 먹는 편이거든요. 야, 빵을 먹는 편이거든요. 과자랑 빵만 먹었을 때는 뭔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헛헛함이 있어요. 괜히 속만 좀 니글니글거리고 역시 밥을 먹어야 돼. 에? 웬 모델이야? 아, 영원님 안녕하십니까? 니글니글 빰빰. 응? 아, 케이크 먹을 때 컵. 알겠습니다. 입자이분 개미님. 컵. 컵 있어요. 헤이 애플님도 안녕하십니까. 와, 왁스 닮았다고요? 왁스 닮았다는 얘기도 처음 들어보네. 초이초이님도 5개 초콜릿 5개 또 감사드립니다. 소짜는 솔직히 소짜를 먹 오늘 아까 전에 아버지랑 소짜를 먹었거든요. 아, 양 되게 작아요. 한입을 줘. 봉하 노간지님 중계방에서 100개. 우리 노간지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항상 오셔서 100개 빵. 노간지님 감사드려요. 맛있는 거 사 먹겠습니다. 아닌데 몸을 둥글둥글합니다. 그냥 커요.
어, 더운가 봐. 얼굴에 살이 없다고요? 구라치지 말아요. 미경아 아빠다님 11개로 감사드립니다. 엄마 뼈가 있어. 배고파서 이렇게 먹는 건 아니고 먹고 있어서 어느 정도 먹으면 배고픔은 사라지죠. 대신 배부름을 많이 못 느끼니까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수가 있는 거죠. 배고파서 먹는 거라고요? 아니에요. 저 배고픈 거 아니에요. 그냥 먹고 싶어서 먹는 거예요. 설마 설마 이 정도로 먹었는데 배가 고플까? 배가 빨리 안 불러서 그런 거지. 제발 대답 못. 아, 신기했어요. 잠깐만요. 컵이 여기 있네요. 짠! 하고 나타났네. 오늘 선물 받은 컵. 이따가 여기다 우유 따라 먹으실게요. 어디서 짠 나타났네? 이거 짠 것 마냥. 저랑 밥 먹어보고 싶다는 사람은 되게 많아요. 밥값 대줄 테니 밥 한번 같이 먹자고. 아니 왜요? 굳이 왜? 밥 사준다는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저한테. 아, 티라미슈는 벌써 먹었어요. 투썸에 오늘 어머니 생신 때문에 티라미슈 사갖고 오늘 바꿔온 거는 새로운 거예요. 자몽 뭐던데? 자몽 뭐 어쩌고 뭐 그런 거였어요. 새로 보이길래 어 이거 주세요. 여기 볶음밥을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볶음밥 포장이 안 된대요. 어 맞네. 자몽 치즈 무스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당근이 알잖아요. 그냥 먹는 걸로 하루 종일 드시러 가요. 제가 한번 당해봤거든요. 두 번. 뭐 먹으러 가자. 네. 자기도 끝까지 손 안 놨으면서 뭘. 맛있어요. 잠시만요. 간지러워서.
옛날에 식비 감당이 어떻게 됐냐면요. 비싼 걸 못 먹고 다녔죠. 눈물 흘리네. 눈물 나네. 뷔페 15,000원짜리 고기 뷔페 다니고 집에 와서 라면 끓여 먹고 그러면 돼요. 그럼 살 수 있어요. 배만 채우면 됐죠 뭘. 요즘에 먹방에서 배 채우잖아요. 아유 계단 손님 오셨습니까? 배가 불렀나봐요. 요즘에 라면을 잘 안 먹네. 배가 불렀나보다 진짜. 라면 안 먹네. 어? 울챙이 짤 생각 못하고 그냥. 예전에는 배채는 너 라면을 그렇게 먹더니 얘가 배가 불렀어요. 그죠? 열심히 살게요. 미경 아빠다님도 한 개, 사랑마님 중계방에서 한 개, 아빠다님 아까 초콜릿도 다섯 개 또 감사드립니다. 미경 아빠다님 99개 또 이거 받기 싫어서 그쵸? 해줄 거야. 아마 죄송해요 안 할게요. 진짜 정색하고 얘기했었는데 하지 말라고. 아빠다님 감사드립니다. 맛있는 거 먹을게요. 라스타 길만 걸어요? 라스타? 라스타 언제 한번 먹을까요? 라스타 저 초반에 한번 친구가 한번 보내줘서 먹고 안 먹어가지고 라스타 라스타 먹을 때가 됐어요. 그죠? 라스타는 어디서 사야 되나? 진짜 맛있었는데 진짜 최고였어요. 하이 랍스는 어디서 사야 되나? 킹크래? 킹크랩 아직 못 먹어봤네. 0828님 한 개 더 감사드립니다. 그러네요. 못 먹은 거 맞네. 응? 랍사가 왜 없어요? 노량진에 있어요? 노량진 아니라도 꽃게집 이런 데 가도 있던데. 0818님 두 개 감사드립니다. 저 찜기 있어요 집에. 이만한 찜기 있어요. 킹크랩은 쪄질라나 모르겠네 그게. 박영희 씨 다녀오셨구나. 맛있죠? 밥 먹고 만두 먹겠습니다. 돌멍게 먹어봤습니다. 저 잠시 랍사 뷔페? 한우 뚝불 먹은 지는 얼마 안 돼가지고. 오늘 가격 7만 얼마 차였어, 근데?
감슬 랍스타 무한잎이 해님 한 개 또 감사드립니다. 청삼 별미님도 10개, 아삭아삭 얌얌님도 5개 또 감사드립니다. 대게는 솔직히 무섭습니다. 저 그때 제일 먹었잖아요. 하루종일 올려가지고 테이아 럼럼님도 7개 또 감사드립니다. 아, 좋다. 네, 저 인스타 있습니다. 미경8844입니다. 되게 옆에서 누가 까주기만 한다면 얘 뭐 잘 먹겠죠? 누가 옆에서 진짜 까주면 잘 먹을 자신은 있는데 아 만두는 왠지 안 땡기네요. 네 개 먹으니까 딱 질리네. 미에 소환 안 돼요. 미에도 걔를 못 가더라고요. 그때 까보니까 걔도 걔 못 가요 잘. 자 일단은 케이크 먹기 전에 하나 또 잠깐 뭘 먹을 거거든요. 잠깐. 민선님 들어가십시오. 어 위에 있었네. 이 케이크 먹기 전에 아 케이크 같이 먹으면 되겠다. 케이크하고 같이 먹겠습니다. 우유도 필요하고. 무화과입니다. 무화과. 무화과가 싸게 팔더라고요. 시장에 갔는데, 예, 네, 무화과. 양파요? 양파요? 아, 무화과 먹어봤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달달해가지고. 그래서 케이크하고 또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어? 반지를 안 꼈는데 그러고 보니까? 아니 반지를 빼고 했네.
BJ는 12시부터래. 12월 달부터 했습니다. BJ는 12시부터 했어요? 12월 달부터 했습니다. 이뻐. 이뻐요, 이뻐. 괜찮지 않아요? 이뻐, 이뻐. 좋아. 오, 비주얼 보고 딱 먹고 싶었어요. 초는 하나, 에, 필요 없어, 초는. 자, 아, 우유를 안 갖고 왔네, 이랬니? 생크림 케이크 27,000원이네요 27,000원. 어, 아빠 케이크랑 같이 사가지고 엄마 케이크랑 오렌지 맞나? 이게? 오렌지인 자모 27,000원. 티라미슈가 31,000원. 오케이. 자, 일단 케이크를 잘라보죠. 하, 냄새 다네. 기대되네, 이거. 일단 무화과 하나 먹어볼까요? 무화과. 이거는 일단 깨끗하게 씻어놨어요. 그래서 통째로 먹는 거예요, 이거는. 통째로. 이거 꼭지만 따서. 요렇게. 아, 좀 징그럽나? 어머, 나 핑크 핑크 컵. 어머, 웬열. 어머, 죄송해요. 어머, 죄송해요. 어머, 어떡해. 옆에다 두고. 어머, 어머, 죄송해요.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까먹었어, 또. 핑크 핑크 컵. 자,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달아요. 달콤해요. 그리고 뭔가 씨라고 해야 되나? 약간 씨가 얇게 씹혀요. 야, 이거는 껍질째 먹는 거예요. 약간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맛있어. 미경 아빠다님 5959 감사드립니다. 테이야 럼런님 7개 또 감사드리고 아삭 아삭 냠냠님도 5개 미경 아빠다님 41개 안 나눠 쓰셔도 돼요. 이제 안 할게. 감사드립니다. 아니 막 오 막 60이랜다 과즙이 막 떨어져가지고 안에 씨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좀 징그러워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맛있어요. 사베 감도주님도 11개 또 감사드립니다. 배 작은 편이죠. 무한공자님도 100개 팬클럽 100개 감사드립니다. 맛있는 거 사 먹겠습니다. 이거 빨간 냉장 어, 맛있어. 무화과요? 일단은 물에 약간 식초 조금 한두 방울 해가지고 좀 담가놨어요. 그 다음에 깨끗이 씻었습니다. 부엉이 돈가스는 안 먹어봤습니다. 너무나 맛있는 거. 자, 한번 이제 케이크도 먹어볼까요? 초콜릿. 아니, 이따 먹는다.
어머, 서걱, 서걱. 어머, 아니, 후루치링 같은 걸로 가득 차 있네요. 오! 상큼하여라. 어머, 크림이, 오, 크림이 가득 차 있네? 어머, 맛있겠다. 어, 맛있겠다. 맛있겠다. 어머. 대박이죠? 먹어보도록 하죠. 오, 기대됩니다. 뭐, 이 소리 지금 내지 말랬는데. 오! 오, 상큼해. 오! 아우셔. 같이 먹어야 맛있네요. 아우, 이것만 먹으면 신해. 오, 이거는 질리지 않는 맛이 있네요, 이거는. 아, 무하고 아까 그거에서 5,900원 주고 샀습니다. 짱 싸게 샀어요. 원래 무하고 비싸잖아요. 이거 5,900원 주고 샀어요. 되게 싸게 주고 샀죠. 근데 치즈 맛이 강하지 않아요. 맛있어. 제가 또 후루치링 되게 좋아하거든요. 후루치링이 아니라. 후루츠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 괜찮네. 그것도 자몽을 또 좋아하고. 주스는 자몽 주스 좋아요. 아니, 5,500원이래요? 미에도 한 박스 가져왔거든요. 미안해요. 무화과랑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뭐 육즙 떨어 아, 육즙을 자꾸. 어머, 신세계네. 뭐 신세계네. 투썸, 어우, 태 맛있네요. BJ 대성님도 4개 팬클럽 감사드립니다. 페폴백어님도 1개 팬클럽도 감사드립니다. 무화과입니다. 적어야 되나? 안 적긴 또 너무 많이 남았죠? 분명히 또 양파, 저 양파를 왜 먹고 있냐고 물어보실 것 같아. 저분 왜 양파를 드시고 계시지? 무화과 열대 과일 맞죠? 아니요, 치즈 맛이 강하지 않습니다. 호시예요? 호시예요? 여름 과일?
아니 무화과는 또 뭐냐고 물어보실 것 같아서. 응? 아 나눔위에서 보셨습니까? 어저께 그 짧은 순간에 많은 분이 보셨네요 저를. 진짜 짧게 있었는데 저를 몇 분 보셨나 보다. 무섭다. 어딜 가나. 네, 냉모니 안녕하십니까? 겨울에는 커피가 좀 잘 땡기는 편인데 여름에는 뜨거운 커피가 잘 안 땡기는 편인 것 같아요. 무화과랑 같이 먹고 있는 중입니다. 이 오독오독 씹히는 시 아 그래요? 무화과가 식욕부진에 좋아요? 어떡하지? 설탕왕비님 100개 설탕왕비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맛있는 거 사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일 났다. 식욕부진 그만 드세요. 아, 배부르면 저도 얼굴에 티가 나요. 그래서 안 먹어요. 변비에도 좋으니까. 아, 저 변비도 없는데. 저 변비 걸려본 적 없는 것 같은데. 변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정도 먹으면 밀어내야지. 꽉 막혀있으면 터져 죽죠. 그냥 몸에 좋은 걸 먹지 마요. 살 쪘어요. 오늘 아침에 몸무게 재보니까 74던데. 어쩐지 바지가 작아가지고. 되게 작은 거였어요. 1호라고 해야 될까? 작은 거. 아이고, 친절한 미경심도 안녕하십니까? 첫 번보다 빠져보이는 거는 화장의 기술과 조명의 기술, 각도의 기술을 잘 다녔습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속지 말자 조명빨, 속지 말자 캣발. 저 먹방 시작했을 때 6구였어요. 6구. 꾸꾸님도 중계방에서 10개. 또 감사드립니다. 얘 껍질까지 원래 다 먹는 거래요. 준마시돈 안녕하십니까? 노는 게 제일 좋아님 스티커 10개 또 감사드립니다. 은근한 달짝지근한 맛. 이게 솔직히 막 확 단맛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은근한 단맛이 쭉 이어져요. 그래서 계속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숭이님도 한 개, 팬클럽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쉽게 먹을 수 있는 거, 껍질 까는 것도 아니고
귤처럼 귤도 귀찮아요. 씻기만 하면 되나요? 씻어서 그냥 한 입에 톡톡. 어머, 이거 썩은 것 같아. 어머, 썩었네. 어머, 이거 썩었어. 이거 먹으면 안 돼. 썩은 것도 있었네? 잘 보고 먹었네? 부들부들하고. 아, 이래서 식욕이 좋은 건가? 쑥쑥 들어가니까. 아무튼 이 케이크는 뭔가 투썸에서 나온 케이크는 아닌 듯한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건 꼭 빠바 스타일인데요. 내가 빠바 스타일인데 이게 빵이 속에 있는 크루치가 들어있는 게 최초해 보여. 화장이 많이 지워졌나? 앞에 한 75%. 요즘 보기 힘드냐고요? 뭘요? 으름장을 놨어, 누가? 어머. 아, 쇼컷 하시게. 의외로 쇼컷이 이거 관리하기 되게 힘드신데? 아흠, 아닌 처형님, 오늘 감사했습니다. 진짜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뭐라는 거야? 들어가세요. 이걸 사드실 때는 꼭 위에 자몽만 건져내지 마시고 같이 드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너무 써요. 쉬고. 바람이 많이 샜어요? 희수님도 안녕하십니까? 친척 동생 이름이 희수인데. 희수야. 캐나다에서 공부 잘하고 있니? 이거 보고는 있는 거야? 보통수 이거 마지막 한 번이 똑같은 것 같은데 이거. 갑자기 영상 평지. 발음이 점점 되네. 투썸에서 제일 맛있는 케이크. 저는 자두님. 아두님, 100개. 100개 감사드립니다. 맛있는 거 삼박했습니다. 케이크 좀 작았죠? 아, 좀 작았어, 케이크. 이게 맛있으려고 안 되나? 잠깐만요.
맛있죠. 호주 과자거든요? 호주 과자인데요. 어저께 정해본 어저께 그 떡볶이집 있잖아요. 나눔의 분식. 나눔의 분식 바로 옆에 옆에 집인가? 밑으로 좀 내려오시면 호두가게 집이 있어요. 제가 거기서 호두가게 호두과자를 항상 거기 오면서 항상 사먹는데 희한한 게 딱 먹으면 아 그게 맛있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하고 이게 맛있어요. 거기 꼭 한번 가보세요. 만약에 나눔의 분식을 가시면 거기 하루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쫄깃해요. 거기가 뭐라고 해야 되나? 아씨 빵이 되게 쫄깃쫄깃하고 해야 되나? 떡집하고 같이 해서 그런가? 옆에 떡집이거든요? 호주가게요. 호주가게, 호주 과자 가게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배가 안 차면 오늘 먹어야겠다 했는데 먹네. 저지방 우유 같은 거 먹는 거 아니에요? 맛없어. 이거 신기하다. 신기한 게 계속 땡겨요. 이것도 거기 아주머니 호두도 되게 크게 넣으시고 짜기짜기세요. 365일님 다이어트님 한 개 또 감사드리고 또 한 개 소시 삼촌팬님 아까 50개 팬클럽 감사드립니다. 맛있어.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나눔의 분식집에 갔다 오면 갔다 올 때는 항상 호두 과자를 사 먹습니다. 단 발라서요? 그렇고요. 123님 중계방송 한개 팬클럽 랑랑이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졸지 13개님도 13개 감사드립니다. 팥 앙금이에요.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팥 앙금 쫄깃쫄깃합니다. 맛있어요. 오케이님, 오케이요. 10개. 또 감사합니다. 호두 과자요? 몇 개 안 먹을 건데, 뭐. 어, 맛있어. 우겹살 먹자님, 3개. 팬클럽도 감사합니다. 아, 무화과가 지금 식욕을 당겨주고 있나? 오늘 컨디션 괜찮네. 분명히 나 아까 엄마랑 아빠랑 갈비도 또 먹고 냉면도 먹고 했네. 아, 옆에 따로 놓은 우유는 이것도 마실 우유예요? 오늘 이 컵은 아까 시청자님이 주신 거 이중섭씨 맞죠? 이중섭씨 오늘 그림전 갔다 왔거든요. 거기서 한 분이 저를 알아보시고 두 분이시죠? 친구분이신 건가요? 아 홍콩에서 맞죠? 홍콩에서 공부하신다는 분. 금액 사주셨어. 내 박스 이름 써놓은 거 봤어요. 팬님 이름 부를 수가 없네. 이름
맛있어. 어떡해. 너무 맛있어. 솔직히 아까 케이크보다 이게 더 맛있어요. 케이크보다 더 맛있어요. 아이고, 지서짱님.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포도맛 폴라포님 한 개 또 감사드리고. 와, 폴라포 되게 좋아하는데. 어머, 비게 요가님 성대 단신이 없다. 그 델리만두도 좋아하는데. 이거요? 몇 개 들어있었나? 모르겠네. 몇 개 먹었을까요? 어쩜 후드가 이렇게 퍽퍽하지 않고 쫄깃쫄깃한지 참 신기합니다. 사비나님도 11개 또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뭐 더 먹어도 될까요? 무화과를 더 먹어도 괜찮을까요, 여러분? 365일 다이어트님, 한 개!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 더 먹어가. 큰일 날 수도 있겠는데, 이거? 아니요, 이게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아까 케이크도 그렇지만 단 걸 먹어도 그냥 먹었을 때 그... 아 모르겠나, 그 달달함? 달달함이 별로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이게 은근히 계속 번져요. 그래서 맛있는 것 같아요. 이 은은한 달달함이 계속. 아, 그래요? 자몽이 원래 식욕 억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쓰고 막 신가? 근데 저 원래 자몽 주스도 잘 먹고 잘 먹는데. 이거 마지막으로 한 개 먹어야지. 와이동님, 김세님, 당근님 다 있었네. 엄마 팬이당님도 중계방에서 100개 감사합니다. 퀵패 쏴드릴게요. 이따가 팬이다님 맛있는 거 사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무화과 말린 거 있잖아요. 방건조로 말린 거 쫀득쫀득한 거 그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전자계산기님 중계방에서 30개 감사드립니다. 팬클럽도 감사드리고. 그래서 예전에 왜 저 그 견과류 막 8시간 먹었을 때 있잖아요. 그때 같이 무화과도 같이 먹었었던 거거든요.
그 찐득찐득한 거 계속 씹어먹는 거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거 진짜 맛있어요. 맞죠? 알죠? 그 달짝지근한 거 견과류 8시간의 전설. 요즘은 그렇게 못 먹겠죠. 체력이 안 돼서 그 못 먹을 수도 있어요. 근거리 8시간이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8시간 동안 먹지 않았고요. 일하면서 사진관에서 아침에 문을 열어서 문을 닫을 때까지 견과류만 먹어본 적이 있죠. 한 2kg를 먹으면 2kg짜리 이렇게 푸대로 오거든요. 인터넷 시키면 한 요만한 걸로 커피탄고 2kg 뭐 캐시넛 2kg씩 와요. 그거를 이제 한 통에 같이 먹기 위해서 한 이만 양푼이 통에 이렇게 같이 부어요. 조금씩 이렇게 섞어요. 이렇게 섞어갖고 좀 짜게 먹고 싶으면 소금을 착착착 빠요. 그래가지고 위에다 착착착 뿌려가지고 섞어요. 이렇게 슉슉슉 이런 짓을 사진관에서 했습니다. 슉슉슉 한 다음에 그걸 계속 집어먹고 있는 거예요. 우유랑 먹으면 짱 맛있습니다. 배탈 아니요? 화장실 겁나 잘 가던들아. 견과류 먹으면 화장실 겁나 잘 가는 거 모르죠? 와, 저는 견과류 먹고 진짜 와, 이래서 견과류를 챙겨 먹는구나. 그랬어요. 송지님 10개 팬클럽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급식 세대가 아닙니다. 먹는 거 설명을 되게 잘하신다. 그럼 나 설명 뭐 다른 거 뭐 못하는데요? 뭐 바박한 한줌이 적당해요? 밥도 한 그릇이 적당해요. 우유도 한 컵이 적당할걸요? 무화과도 한 두세 개 무화과 두세 개가 적당할걸요? 적당히 기준을 맞추시면 안 되지. 모든 과자를 보세요. 1회용, 1회 분량이 아니에요. 맨날 2회 분량, 3, 4회 분량을 이렇게 써있잖아요. 누가 그걸 3, 4회 먹어? 씨를 다 먹었어요. 님들아. 어제 시리얼 부어놓은 거 조금 남았었잖아요. 갑자기 나중에 또 시리얼을 먹고 싶어가지고 그거 막 그 막 그 뭐라 해야 되나요? 막 눅눅해진 그거 시리얼 어저께 다 먹고 잤어요. 푼거 맛있어요. 안 먹어보셨구나. 후루치린 그거 한 시간만 담궈놓고 드셔보세요. 아우 후루룩 들어가요. 왜요? 나 무서워졌어요? 왜요? 아니요. 무화과 오늘 망할 시장 안 갔습니다. 이거는 저희 어머니 가게 주변에 큰 슈퍼가 있는데요. 거기 진짜 사거든요. 싼 거 막 할인할 땐 되게 싼 게 많아요. 그래서 거기 샀어요. 오늘 무화과 싸게 주고 팔더라고요. 하나만 더 먹겠습니다.
하나는 내일 아침 먹는 걸로. 가심. 아이고 달아라. 무화과는 원래 껍질 먹는 겁니다. 한 개는 그래 인간적으로 한 개 남겨놓죠. 한 개 지금 먹어서 뭐해? 내일 아침에 행복한 게 낫지. 아침에 하나 먹고 나가려고요. 빈속보다는. 뭐가 아니 인간적이지 않다니. 이 정도로 아우 배가 이상하게 배가 많이 안 차네. 어 호두까지 어떠? 호두과자를 두 봉지를 샀네. 어머, 호두과자 두 봉지 샀네 내가. 아 이거 설계야 뭐야 이거 진짜. 미경 아빠 달님 다섯 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우 떡볶이 덕후님 이제 두 개 또 감사드리고. 맛있다. 아 비교를 알고 싶다 이거. 제가 호두과자를 진짜 좋아하는 이유가요. 오 빵 먹고 갈래 님. 빵 먹고 갈래? 빵 먹고 갈래 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주작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진짜 그게 아니라 원래 이거 오늘 아빠 갖다 둘라고 했어요. 근데 까먹고 안 가가지고. 노는 게 제일 좋아님? 오, 스티커도 50개. 또 감사드립니다. 먹어라. 처음인 것처럼. 마늘이요? 기계적 무료. 아 호두과자요? 에이 뭐 호두과자 뭐 호두과자 누가 모릅니까? 호두과자요? 무화과는 잘 모르시니까 쓴거고. 호두 되게 많이 드렸습니다. 아 모르시는구나. 저희 아빠 우리 아빠 되게 대식가예요. 제가 맞다 호두과자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호두과자 집에서 살려고 그랬어요. 집에서 해먹으려고. 아 근데 호두과자를 또 해먹으려고 길을 사기는 좀 그렇고 또 맛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 고민했었거든요. 어, 어떻게 국물 반죽이 참 궁금하네 이거. 무서워? 뭐가 무서워? 각자의 냉장고? 오케이 안 흘렸어. 좋아. 가족 외식이요? 오늘 소고기 먹었거든요, 낮에? 어머니 생신이셔가지고? 10,
얼마 안 먹었어요. 11만 원? 11만 2천 원? 먹었네. 밖에서는 1코. 펜이랑 호두과자 펜이랑 반죽이랑 앙금이랑 쿠팡에 팔아요? 그래? 미경아 엄마다님도 중계방에서 한 개. 여기 아빠다님도 계신데 엄마 아빠가 헤어지고 계시네. 헤어져 계시네요. 합치셔야 되는데 한개 감사드리고 호텔 아프리카님 아이고 중계방에 계시네요. 한개또 감사드립니다. 아 호두가 아 진짜 빙수기계 필요한 사람 없어요? 아 근데 진짜 준다니까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그때 보니까 와이동님이 가져가고 싶다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던데. 호프집에 기부요? 호프집 뭘 기부해? 와이동님 아니신가? 크하님 중계방에서 10개 팬클럽도 감사드립니다. 노슬모 그래요? 아 그럼 미애가 잘못 봤네. 미애 그러더라고요. 아 빙수기 어떡하지 그러니까 미애가 와이동님이 그렇게 갖고 싶어 하는 것 같던데 저요 저요 그러시는 것 같던데 와이동님 드리라고 그러시던데? 아니었네? 미에, 이렇게 입 있으면 말좀 해보지? 착불로 받을 수 있나요? 아, 무화과 진짜 맛있습니다. 아, 거의 다 먹고 한 개만 남겨놨네요. 몇개안 남았어요. 무화과 왜요? 호두과자 만 원어치 사왔습니다. 만 원어치가 몇 개인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어저께 오늘 한두 개를 집어먹은 것 같은데 안 쉬었나? 하나 먹어보고 맛이 어떤가? 하나 집어먹어보고 아닌데? 아, 호두과자 바게트빵 봉지설. 그냥 드세요? 아니, 이제 몇개안 남아가지고 이것도 이거 내일 아침에 같이 먹을까? 커피랑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먹을까요? 아 밑에서 손에 리플. 책상 밑에 호두 갈다 사장님이 계속 부서 주시는 건가? 저 봉투 가지고 싶네.
기름 계속 나오네? 화수분. 아, 배 찬다, 이제. 아, 배부르다. 세상 밑에 누가 있다? 어? 어머, 어떤 님이 굉장히 슬픈 얘기 하셨어, 방금. 창고 기다리고 내일 아침에 딱 땄는데, 딱 했는데 썩었어. 어, 나 그러면 울 거야. 울 거예요. 어머, 어머. 화면에 보였네, 흰 봉지가. 어머, 이거 치우라고 좀 얘기 좀 해주시지. 어머, 창피하게. 어이씨. 하나만 더 먹을까? 아, 배부르다. 아, 이제 배불러서 못 먹겠네요. 아, 너무 많이 먹었어, 오늘. 아, 배불러요, 배불러. 지금 진짜 배불러요. 아, 진짜 배불러요. 인간인데. 아까 저 갈비찜 대짜를 먹었어요. 아, 진짜 배부른데? 님들아, 키피 쏠 때가 됐잖아요. 키피 쏘라고 얘기를 안 해, 왜? 아, 크하님. 중계방에서 아까 10개 말씀드렸나? 감사드립니다. 아, 정말. 키피 타임. 아, 무화과는. 아, 진짜 내일 아침 먹고 싶어요. 자, 키피 쏩시다, 키피. 님들아, 놀고 있어요? 침묵질은 하지 말고. 이름 부르지 말고 놀면 돼요. 그거 알죠? 침묵질 할 때 이름 부르지 말고 그냥 얘기하면 돼요. 얘기하지 말고 이름만 부르지 않으면 돼요. 우리 채팅방 있거든요? 그 와이동님, 김새, 당근, 우리 이렇게 채팅방 있어요. 4명이서. 4명이서도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자, 이제 우리 서로의 이름 부르지 말고 얘기합시다. 우리끼리 침묵해도 안 돼. 자, 이름 부르지 말아요, 우리. 막 그러고 얘기하고 있어. 우리 그렇게 그러고 놀고 있어요. 자, 초콜릿 교야. 교야. 행이당님. 어, 근데 이거를 많이 먹으니까 혀가 조금 까슬까슬해지는다고 해야 되나? 그 파인애플 많이 먹으면 왜 까슬까슬해지잖아요. 약간 그거 맞나요? 약간 이 혓바닥이 까슬까슬해요. 아닌가? 내가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가? 인간이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가? 이 정도 먹으면 원래 까슬까슬해질까요? 제가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가? 무화과 때문인가? 아니면 뭐 때문이지? 그러면 아까 한 두세 분 계셨던 것 같은데. 아, 봉아 노간지님도 킥비 폭사. 너무 달아서 그런 거예요? 진짜 막
막 혀가 아릴 정도로 달 위에 먹어도 이 정도 아니었는데. 아이고, 문어님도 계셨네. 그리고 나 한입 만수님. 셀리나리님도 감사드립니다. 됐어요. 세 분. 제 V 유 J 2 네, 다 됐습니다. 네. 아, 오늘 좀 초췌하긴 하네요. 사실 어저께 잠 못 잤어요. 어저께 몇 시간 잤나? 3시간, 2시간, 8시 잤으니까. 아홉, 열, 열하나. 3시간 잤네요. 3시간 잤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오늘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아, 피곤하긴 하네요. 자, 이제 잡시다. 이거 근데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하나 내가 막 먹어서 뭐해. 드디어 끝났네요, 하나. 오빠? 왜요? 역시? 모시라면님, 아이고, 이제 들어오셨네. 10개, 또 감사드립니다. 아, 배불러 죽였어요. 소리 들리세요? 빵빵한 소리? 자, 인사합시다. 화장실도 가고 싶고. 친구가 제발 화장실 얘기 좀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어저께도 되게 급하게 끝난 것 같지 않아요? 미애가 티 난다던데. 딱 방송 끝나자마자 똥마렵지? 급하게 끝내더라. 크아님 10개, 우유엄마님도 1개, 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여캠이니까 티내지 않을 거예요. 난 여캠이니까 티내지 않을 거예요. 나 인사합시다. 삼단 수육님 오늘 감사드리고, 와이동님, 김생님, 당근님 오늘 수고하셨고, 빵 먹고 갈래님 수고하셨고, 이짧은 님, 친절한 미경신님, 튜님, 비계오가님, 노는 게 제일 좋아님, 그람데 샤추가님, 미스 비님, 오돌이님, 첨단 미녀 복수님, 300개. 저님 항상 보면 끝날 때 한번 빡!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일부러! 끝나는 거를 즐겨하시나? 청담 미녀 복수님 300개 감사드립니다. 맛있는 거 사먹겠습니다. 모시란 메뉴도 들어가시고, 다정다가님도 들어가시고, 희수님도, 빵 먹고 갈래님도 들어가시고, 심쿵님, 콩콩님, 심쿵님, 아, 또 불렀네. 똥튀김, 뭐, 단짠조아님, 햇님, 라떼님, 별사탕 건빵님, 닭발의 쇠즈님, 여자 주인공님, 지서짱님, 김뱀님, 햇님, 라떼님, 노는 게 제일 좋은님, 구지구상님, 고구마 케이크님, 바상님, 춘조야님, 식기 전해님, 양키님, 초이초이님, 식기 전해님 하셨고, 노불교장쌤님, 민깨님. 아씨, 배 아파요. 자, 인사합시다. 자, 녹화 정도 안 하고 있었네?
어머, 녹화 종료 안 하고 뜬금 걸었단 말이야? 어머, 어떡해? 어, 이러니? 이거 좀 잘라서 유튜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